황의정 파트너, 한 이슈 어떤 더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매출 성장성인데요. 다른 제약바이오 분야에 비해 수출 판매 규제가 적어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과 태국 등으로도 수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기기를 한번 수출하면 소모품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클리스는 해외 판매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지금 또다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막 출렁거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 기반이잖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실적 잘 나와야 주가가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적들. 일단은 최근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보이고 월요일 이런 이제 블랙 먼데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분을 되돌림을 강하게 해주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이 안티에이징 노화 관련돼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젊은 뭐 20, 30대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도 이런 미용에 대해서 관심 여전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제 남성분들 그루밍족도 많이 늘어서 이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도 남성분들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명동에 있는 피부과를 갔었는데요. 뭐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인들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명동에는 또 외국인 분들 많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뷰티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미용 또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병원 어떻게 보면은 그 미용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온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또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술 역시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해보셨나요? 같은데 일단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회복 기간이 짧다라는 점에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또 손쉽게 한 번쯤은 시술 받아보신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미용 기기들이 해외 미용 기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또 비슷한 시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미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너무 포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 썼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또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용 레이저 기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내내 지금 실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을 했나 봤더니 2023년도 지금 66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배 정도 이상 지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성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나와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해외 매출 성장성을 보이는 이제 두드러진 기업으로는 비올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매출이 현재 지금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또 매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프랑스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 공개 매수 인수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가정용 미용기기 쪽도 매출 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로닉뿐만 아니라 APR도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뭐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레이저 시술 기계 끝부분에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줘야 돼서 거기서 계속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수준에도 지금 현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금리 보통 미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네. 지금 현재 커져가는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단연 부각이 될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좋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큰 손들도 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최근에 어떤지는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일과 7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화장품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쇼크를 보여주면서 지금 K-뷰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호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일과 7일 한 2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4%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났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5일 차트상으로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이 반등하는 여력이 좀 나타났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도 1%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파파 리서치 같은 경우에 전일 3%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신규 목표 주가를 제안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최근에 연이어서 3거래일간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면서 전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만 홈케어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8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 시점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뭐 흐름은 일단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처음으로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였나 이때 미용기기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때 파마 리서치 제가 파마 리서치. 시청자분들께 네. 관심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그러니까요. 나와서 파마 리서치가 유독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죠? 일단 제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부문이 일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 이제 세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네. 이제 시장에선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의료기기 관련주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리쥬란이 그 주사제입니다. 스킨 부스터 그쵸. 주사제로. 리쥬란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 맞을 때 엠보 효과라고 해서 주사를 얼굴에다가 띠띠띠띠띠 나서 엠보싱 화합을 만듭니다. 네. 그러고 나면 한 2, 3일 지나면 얼굴이 물광 피부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을 거의 뭐 개척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마 리서치 이 리쥬란이 지금 해외 매출도 당연히 지금 신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리쥬란 성장세에 힘입어서 코스메틱, 지금 리쥬란 코스메틱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뚫어놓은 그런 이제 의료기기, 이런 주사제 시장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스푼 더 이제 코스메틱을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K-뷰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K-뷰티 화장품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용기기도 같이 네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수혜를 지금 다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자체가 지금 지수 반등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서도 매출액이 지금 캐시카우 역할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흐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분기 매출액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와준 네네.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날 때 지금 의약품이랑 동반해서 지금 화장품 매출도 같이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함께 이렇게 1+1
플러스 원처럼 네, 끼어서 그렇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이 약 한 833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향후 연매출 지금 3천억 시대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파마 리서치 지금 현재 전고점 구간 때 강하게 돌파해줬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쌍봉 구간 돌파 한번 보자. 이번에는 지금 업황이 너무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전고점 구간대가 또 다시 하단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5만 5천 원 구간대 지금 기점으로 해서 돌파 네. 나왔기 때문에 하단 구간 15만 5천 원 구간 지지 보시고요. 상단으로는 추가적으로 18만 원 구간 향해서 올라가는지 추세 상승 계속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플러스 알파로 기본적으로 리쥬란으로 실적을 잘 형성하고 있는데 코스메틱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함께 시너지가 잘 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 많이 가고 있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 종목 추가로 뭐 볼까요? 사실 미용기기 하면은 클래시스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클래시스가 네, 사실 뭐 시가총액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 이야기가 있다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라고 해서 네네.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역시나 지금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파마 리서치는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클래시스는 좀 다소 밋밋한 네, 흐름이지 않냐.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총에 대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 지난주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빠진 분은 이미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매출 연평균 지금 매출액만 해도 지금 28%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는 한 100억 정도의 초과 달성까지도 현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하방으로 4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하지만 않으면 다시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 5만 6천 원 구간 돌파 나오는지 흐름 보시면서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인 만큼 클래시스 역시도 미용기기 단연 1등 기업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네.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봤고요. 그러면 클래시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릴 건 제시스 메디칼은 어쨌든 상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게 수급을 좀 클래시스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장주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루다와 합병 시너지까지도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익 수혜 역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까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